이번에는 잎사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길이가 이 폭이 3cm가 되겠고, 네, 보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 길이가 3cm가 되고, 폭이 3cm가 되고, 길이가 10cm가 됐습니다. 이것과 또 이거는 4cm와 12cm가 되겠고요. 이거는 4.5cm와 14cm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잎사귀를 만들 건데요. 이렇게 반을 접고 다시 이렇게 길게 접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게 되면 잎사귀 두 개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폭을 반을 접고 또 길이를 반을 접어서 놓게 되면 중간 크기에 잎사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반을 접고 길이를 다시 반을 접으면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의 잎사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잎사귀 모양 반쪽을 이렇게 모양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자르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잎사귀가 나옵니다. 이것도 이 전체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자르시게 되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고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아주 조금 큰 잎사귀를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이 국화꽃 모양의 국화잎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이건 제가 드린 프린트를 제가 드린 디자인을 이렇게 프린트해서 종이 여러 개에 올려놓고 스테이플러 고정시켜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대로. 이대로 잘라서 중간에 인맥을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인맥을 그리실 때는 이렇게 콜크판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선 스타일러스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만 해보면 여기 중심에다가 인맥을 하나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선을 그어주고 이렇게 양쪽으로 선을 그어서 만들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8개 정도 준비하시고 여기는 작은 거한 4, 5개, 6개 정도 그다음에 2개, 2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것과 꽃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꽃이 있는데요. 이것으로 이용해서 화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빨간 톤의 꽃과 흰색 꽃을 이렇게 7송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6개를 만들어서 3개와 3개로 묶은 꽃을 맨 끝부분에다 이렇게 놓고서, 덩쿨로 만든 이 리스에다가 동그라미에다 이 꽃을 이렇게 잘 배열을 시켜 놓고서 그리고 나서 붙여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가볍게 넣었는데요. 여기다가 철사에다가 해서 사이에다 놓고 넣으면서 이제 다시 모양을 더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아래쪽에도 이 덩쿨 사이에 철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넉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우듯이 해주고 이것도 철사 부분에다가 핫글루를 묻혀서 이것은 약간 위쪽을 볼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 붙었고요. 지금 여기까지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해서 이렇게 붙여주고 이 가장자리에 있는 이큰 꽃은 정면을 향한 것보다 위쪽을 이 꽃이 위쪽으로 뻗으니까 위쪽을 보게, 앞부분보다 위쪽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작은 꽃도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만든 것을 여기 밑부분에다가 다 모아서 핫글루를 칠해서 지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돌려서 해보면 깊숙이 넣어 주고요. 그리고 흰색을 좀 위쪽으로 가게 하고 아랫부분에 가게 하고요. 그리고 꽃을 이렇게. 그리고 이것이 이 부분에 잘 고정이 안 되면 여기다 핫글루를 조금씩 칠해서 아주 고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붙어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나중에 잎사귀로 커버해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이쪽에는 지금 비교적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길이가 좀 길어서 좀 잘라내고 여기에 핫글루를 칠하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다 다시 끼워서 모양이 이렇게 되도록.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만들어 놓은 잎사귀를 붙여 보겠는데 이 아랫부분에는 국화잎처럼 생긴 것으로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잡아 주고요. 그것을 지금 이 부분이 좀 길어서 안쪽으로 깊숙하게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끝부분만 보이도록 해주시면. 그리고 여기 또 들어서 보겠습니다. 이쪽에 비어 있기 때문에 빈 부분에 빈 공간에 이렇게 잎사귀로 이쪽도 이쪽에 좀 비어 있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잎사귀로 커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는 이게 여기를 잘라서 끝부분만 벌려서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다시 하나 이것도 끼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는 끝부분만 이렇게 보이도록 반쪽만 이렇게 해서 붙여주고요. 지금 여기까지 잘 됐고요. 그리고 이 윗부분에는 좀 밝은 톤으로 붙여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해서 작은 잎사귀를 하나 붙여주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지금 이 부분이 좀 크니까 이것으로 붙여주고요. 여기는 끝부분은 꼬집듯이 꼬집어서 좀 옆으로 기울게 하고 여기에 보면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이렇게 해서 다 보이지 않아도 끝부분만 보이게 살짝 보이게 색깔이 이렇게 같을 때는 잎사귀를
이렇게 잎사귀로 경계선을 만들어 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리스를 완성했는데요. 이렇게 예, 이쪽 부분에다가 리본을 끈을 달아서 벽에다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